사실 여자 사주인데요. 여자 사주인데 22살에 요절했습니다. 병명은 대장암이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자, 우리가 생사운을 논할 때 죽는 경우가 사주의 묘지에 통근하고 있을 때, 묘지에 통근을 하든 안 하든 묘지가 있을 때 사지가 도움을 죽습니다. 12운성에서 사가 들어오면 죽습니다. 사람은 동물하고 가장 차이 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운성을 논해보면, 자, 포를 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태, 양, 수평. 포는 이게 자궁을 그 포대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는 수정이 안 된 상태, 정자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를 포라 그래요. 수태가 되면 정자가 들어오면 태가 되고, 그 다음에 양은 키워지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서 키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을 하죠. 태어납니다. 이걸 갖다가 장생이라고도 하죠. 자, 태어나고 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목욕을 시켜요. 그러고 나면 또 뭐 하냐면은 이제 애를 성장을 시키죠. 밥도 먹이고 젖도 먹여가지고 성장을 시켜서 이제 응애도 이제 하면은 뭐냐, 이걸 갖다 관대라고 하는데 쪽두리 씌워가지고 서당에 보낸 겁니다. 옛날로 얘기하면 쪽두리 씌워서 서당에 하늘 천 따지 해서 공부시켜요. 자, 공부를 학문을 열심히 하고 나니까 뭐 하냐, 벼슬을 장문 급제를 하게 됩니다. 급제를 해서 국가에 이제 녹을 넣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근록이라고 하죠. 국가에 녹을 넣고 나면 열심히 해서 최고 위치까지 가는 걸 갖다가 왕, 이걸 갖다가 제왕이라고 합니다. 최고 위치까지. 이까지 가면 이제 그 다음 밑에는 최고 위치까지 갔으니까 그냥 끝에 내려와요. 어디 끝에 내려오냐? 왕했으니까 쉐야 한다. 자, 쉐어를 하니까 뭐 하냐? 병이 들더라, 이거죠. 병이 들고 나니까 죽더라. 사가 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동물도 똑같아요. 사람하고 달리 일반적인 동물도 똑같은데, 사람은 죽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뭐냐? 장례라는 절차를 치러야 그 사람이 비로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묘라고도 합니다. 묻으면 묻어줘야 돼요. 장례 치르니까 묻어줘야 되죠. 이게 요 의식이 일반 동물하고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간이 묘가 있어. 묘 하나만 가지고 죽지는 않아. 그러면 사가 들어오면 죽어. 또 사가 있을 때 묘가 들어오면 죽는다. 대체적으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세운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세운에서는 몇 번씩 이런 게 들어와. 대체적으로 대운에서 올 때 대체적으로 죽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사람이 기력이 세단하면 세운에도 이런 영향을 제가 감명을 해보니까 받더라. 그래서 나이 드시고 이제 좀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서 병을 누우고 계시는 분들은 세운에서 사가 들어와도, 사주에 묘가 있는데, 세운에서 사가 들어와도 그때 가시더라. 혹은 사주에 사가 있는데, 세운에서 묘가 들어와도 그때 가시는 분이 있더라. 자, 이게 첫 번째 경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편간이 강하게 들어올 때 죽습니다. 편간은 어차피 일간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편간이 강하게 들어온다면은 내 사주에 편간한테 얻어맞고 있는데 또 편간이 또 왔어. 대문에서 또 오고 세운에 또 왔어. 이런 경우에 죽는 겁니다.
혹은 내 사주의 편간이 강한데 편간을 도우는 재승운이 어때? 재생사를 한다. 재생사할 때도 죽는 경우도 없다. 자, 세 번째는 형살이 강할 때, 형살이 강하게 작동한다. 자, 형살이라는 것은 별 문제 없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행사는 조건이 있어요. 행사의 조건은 뭐냐면, 자, 인사 행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강에서 만들어지는 게 행사예요. 인오술이라는 화국과 사오미라는 방국이 만났을 때, 여기서 인사형이 만들어지고, 술미형이 만들어지는데, 이 술미형은 사실상 여기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찌됐든 술미형으로. 자, 또 하나 행사가 또 있죠. 사유축. 금국과, 그죠? 신유술, 방국이 만났을 때, 또다시 여기서 사신형살이 만들어집니다. 또 축술형도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두 가지 형이고요. 또 자묘형이 자, 자묘형은 자수가 묘목을 향하는 거지 묘목이 자수를 향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조건은 뭐냐? 여기서는 화가 강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사형은 화가 약하면은 작용 안 한다 이거예요. 화가 약하면 작용 안 한다. 이 강량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주를 볼 때, 있으면 무조건 너는 어디 뭐 흉터 있냐, 뭐 다쳤냐, 뭐. 자, 사신형은 금이 강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금이 강하지 않으면 작용 안 한다, 이게. 금이 강해져. 자, 술미형은 화에서 나온 건 사실 아닙니다. 술 중에, 우리 술의 지장간이 뭐냐? 신정무죠. 미는 정을기다. 우리가 충은요, 충은 수직으로 충을 해요. 자, 이거, 여기서 인신충이 있네? 인신충을 보면 우리가 신무인경, 인무, 병갑이시. 그래서 수직으로 충을 해요. 응? 임수가 병화를 충하고. 이 무토는 신의 무토하고 인의 무토가 충을 하는 거지. 같은 무토끼리 충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자, 이게 수직으로 충을 하는데, 수직이나 수평으로. 그런데 평은 대각선을 합니다. 술중 신금이 을목을 향하는 거예요. 자, 축술형은 어떻게 작용하느냐? 축술형은 개, 신기인데, 술, 신, 정무절. 자, 축 중에 개수가 정화를 향하는 거예요. 네? 그러자니 어떻게 돼요? 축 중 개수가 정화를 향하는 건 뭐예요? 이게 축 중에 개수 힘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수가 강해야 돼요. 축술형은 수가 강해야 작용한다. 강해야. 술미형은 뭐가 강해 작용했어요? 신금이 형을 하려는 게 이게 힘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금이 강해야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이 메커니즘을 알아야 돼. 자, 그럼 자묘형은 자수가 묘목을 향하는 거기 때문에 또 뭐가 강해야 된다? 수가 강해야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맨 사주 보면서 그냥 예? 있으면 그냥 무조건 작용하는 줄 알고. 있으면 무조건 작용하는 줄 알고. 판단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똑바로 하셔야 돼. 자, 이 사주를 이제 한번 볼게요. 이 사주가 무토가 4월에 태어났어요. 자기 근록에 격은 근록격인 것 같아도
근로계가 아닙니다. 자, 사무 경병이 있어. 그래서 투감된 게 나타나면 근로격, 월지급제격, 그 다음에 양인격은 투감된 게 나타나면 투가 다른 격이 우승한다고 그랬어. 이 근로격, 월지급제격, 양인격은 억지로 격을 잡는 거예요. 비경급제를 가지고 격을 잡는 거거든. 등령했다는 이유 하나로 비경급제로 격을 잡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격을 우승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이사주는 경금을 격을 잡는다. 경금이 자기 장생지에 통과를 하고 있어. 인신사의 장생지 중에서 가장 약하게 통과하는 것이 경금이 사화에 통과할 때 가장 약하게 해요. 그래서 격을 잡는 순서도 어떻게 잡느냐면 병화가 1번, 무토가 2번, 경금을 3번을 잡습니다. 병화가 공기가 없을 때는 무토와 경금이 같이 나타나면 무토로 격을 잡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왜 무토로 격을 못 잡나? 일간이기 때문에 못 잡는 거예요. 일간이 격이 안 돼요, 일간은. 일간은 사주의 하나에, 일간이 격이 되는 것은 종왕격, 그쵸? 일행덕기격, 예? 이런 것이 일간이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격에서는 일간은 격이 될 수가 없어요. 내격에서는. 그래서 격을 못 잡아. 못 잡으니까 그러면 같은 오행 기토를 잡느냐? 기토도 못 잡아요. 비경금제는 격을 못 잡아. 그래서 경금이 격이 되고 이 격은 신금에 통근하고 있다. 그래서 격은 뭐냐? 이거는 식신격. 자, 여기서 이 사주는 대단히 초여름입니다. 무토가 4월에 태어나서 여름에 땡볕에 태어나서 그래서 이 사주는 조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우가 시급한 사주는 토일간이 사오미율에 태어날 때 조우가 시급합니다. 사막지토, 사막에서는 식물이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또 경금, 신금이 해자축월에 태어났을 때도 조우가 시급합니다. 이게 제일 시급하고 그 다음에 시급한 것이 갑을목이 사오미율에 태어나서 화가 망할 때 그때는 분목된다. 나무가 불탄다. 이거. 그때도 조우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갑을목이 사오미율에 태어나서 화가 강할 때는 식신격이라 하더라도 식신격에는 인성을 못 갖다 쓰거든요. 식신격 인성 쓰면 큰일 나. 그런데 조우가 필요할 때는 씁니다. 조우가 필요할 때는 쓰고 그 외에는 식신격에는 인성을 쓰면 파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는 화가 화왕지질의 형살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발병이 언제 되냐면 미대원에 됐어요. 20살이 넘어가지고. 이 신대원은 20살까지, 20세까지가 적용하고, 21살부터는 미대원으로 됩니다. 자, 오대원도 화가 강한데, 아까 인상형은 이게 화가 강해에 작용한다고 말씀드렸죠? 화가 강한데, 이때는 인호 삼합을 하면서 약간 형사를 좀 뜯어 날려주는 경우가 있었어. 그래서 넘어갔다가 이 대원에 와가지고 또다시 미토가 화를 강하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그때 발병을 하게 됩니다. 대장을. 여자애인데, 변비가 와가지고 며칠, 뭐 어떤 데 일주일씩 변을 못 봤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변비인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 말기예요. 그래서 언제 죽었느냐? 경인년에 다시 인목이 들어와서, 인목이 들어오면서 다시 형사를 또 하나 더 만들어. 그래서, 경인년에 29살의 나이로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주들은 이런 인사행이 있어도요, 인사행이 있어도 이게 수기가 좀 많이 있으면요, 죽기까지는 안 해요. 물론 4월에 인사행이 있어도 이런 데서 뭐
배수가 있다든가, 예? 위에 또 음수가 있다든가 해가지고, 많이 이 더위를 식혀주는 그러면 죽기까지는 안 해요. 물론 수술 같은 건 할 수는 있겠지만, 죽기까지는 하지 않는데, 의사는 그런 게 너무나 부족했다. 그러니까, 다 키워가지고, 대장암으로 노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엄마가 그냥, 멘붕이 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주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주를 보면 참 안타까운 인물이 경우도 많이 있더라. 저는 22살에 대장암으로 요절한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봤습니다.